자, 이번 시간은 문제 43번부터 보겠습니다. 43번 문제는 23회 때 시험 문제고, 공동주택 이제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이제 설치 관련해서는 시도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인지했죠. 안 경우 이때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는 익명으로 신고,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신고인과 관련해서는 실명, 자기 이제 이름 뭐 이거 이제 밝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명의 신고는 법에서 뭐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해당된 이제 관련 부서의 이제 장이 신고 센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수가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필요한 사항은 이제 갖추지 못했다. 그럼 이거는, 신고자한테 보완하도록, 보완에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게 이제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때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시도지사나 뭐 시장 군수청장이 조사하고 조치 요구를 받게 되면 60일 이내 조사 조치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차례 한해서 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4번 문제, 공동주택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위 제한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뭐 건축과 관련된 각종 행위 또는 대수원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이니까 뭐 신축, 증축, 개축, 그다음 재축, 그리고 대수선, 그다음 뭐 용도 변경. 자, 이런 건축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자, 허가 등을 이제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허가나 신고, 뭐 규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 뭐 여기 이제 대상입니다. 첫 번째 이제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철거 자체도 여기에 뭐 건축의 이제 내용 포함되니까 허가사항입니다. 그다음 이제 3번 창틀 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급수 배수관 등의 배관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하고 3번 창틀 문틀 교체 그리고 급수 배수관 등의 배관 설비를 교체한 것, 이거는 여기 건축이나 여기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 뭐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관리 시에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이때는 이제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안전진단 결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이때는 정축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에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에서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 주체의 이제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를 교체해서 주택 내부에 구조물하고 설비를 정설 또는 제거가 없는 그와 같은 행위예요. 그와 같은 행위는 관리주체의 독립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독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공용분의 물건을 적재해서 통행이나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그 다음에 3번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 공동주택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그리고 4번 광고물, 표지물,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에, 전기실, 기계실, 정화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자, 그래서 뭐 2번부터 5번까지 행위는, 관련된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6번 문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자,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그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입주자. 그 다음 이제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뭐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해당되는 이제 하자보수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일 때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각각 이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것. 자, 1번은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하자담보책임, 이건 시공자, 리모델링 수행한 시공자가 각각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공용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관련해서 기산, 자, 언제부터 시작하냐, 전유분과 관련해서는 전유분에 대한 하자는 뭐 소유자나 임차인 등에게 인도가 된 날, 인도일부터 기산하고, 그 다음에 공용분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 기간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은 공용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이 아니고 사용 검사일부터 가까이 이제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내력 구조부, 즉 건축법에 따른 주요 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은 5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력 구조부, 즉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3번 10년입니다. 그 다음 4번 태양광 설비 공사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사의 담보 책임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3년. 그 다음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주체가 국가 등일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이때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책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금도 예치를 하냐 그 내용인데, 보증금 자체는 예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적용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8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청구에 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2회 때 시험 문제고,
입주자는 전유분해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전유분해에 대한 하자. 전유분과 관련된 하자. 자, 이건 청구는 입주자. 자, 입주자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이라든지 사용자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유분에 대한 하자. 전유분에 대한 하자는 해당되는 주택의 입주자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전유분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전유 부분은 전유분에 대한 소유자는 임대사업자고 임차인 자체는 전유분에 대해서는 그냥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유분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용분에 대한 하자분에 대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일 때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여기가 각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지금 전유분해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유분해 하자가 아니고 공용분해에 대한 하자 공용분해에 대한 하자 부분 이분이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분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다. 공용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청구 대행할 수 있는 관리주체가 각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하자 보수 청구 등에 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도 공용분에 대한 하자와 관련해서 보수 청구한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에 관하여 전유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 범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유분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자 담보 책임간 기산 인도가 된 인도 1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공용분은 사용 검사일, 사용 검사일을 균해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전유분 기준하게 되면 이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검사일 기준하게 되면 앞에 전유분, 이게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에 공동주택의 시설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내력구조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와 관련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게 시설 공사가 아니고 대상 이겁니다. 내력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손해와 관련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관리 주체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대행해서
하자부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 자체는 뭐 관리주체에는 해당되지만 하자부수와 관련해서 또 책임을 부담하죠. 그럴 때는 임차인 대표 등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이제 청구한 것, 이거는 업무 범위에 여기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지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업주체, 그 다음 설계자, 그 다음 감리자 간에 하자와 관련해서 분쟁,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한 분쟁, 이와 관련된 분쟁을 뭐 조정 등을 이제 신청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뭐 설치가 되어 있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다가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은 이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0번 문제. 하자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정답은 1번.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 보수 청구를 한 사업 주체가 기간 내 하자 보수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은 이제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하자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자 진단 실시에 하자 진단 실시는 하자 범위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자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의 간에 자 협의를 해서 안전진단 기관 등에게 각각 의뢰를 해서 하자 여부 이거 이제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이제 절차가 하자 진단 절차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하자 진단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 주체가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하자 진단 실시를 할 때는 하자 해당된 여부,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각각 진단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기간 내 뭐 하자 보수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입주자 대표 등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등은 입주자 대표 등의, 입주자 대표 등의 사업 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등의 범위에서 하자보증금을 보수공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 직업과 관련해서 청구하게 되면 직업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직업 청구했게 되면 직업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각각 청구적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입주자 대표 등은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
사용 내역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대했는데, 자, 이건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이 아니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용하게 되면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내역을 사용 내역을 시장, 분수,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은 이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그러면 이제 범위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주자 대표이동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비용에는 하자보수를 가름한 입주자 대표이동에 지급한 금액 제외한다 기대했는데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런 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문제. 51번 문제는 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 주체가 주택공사 등에게는 예치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봤던 내용. 그 다음에 2번도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다. 건축위원회 조정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데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러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사업 주체와 건축주가 하자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좀 전에 했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시장 등은 공동주택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이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뭐,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뭐,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조성 전에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대지조성하기 전 토지가격을 제외한 그 금액에서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그래서 여기 비율 100분의 3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입주자 대표인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자,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 해당된 이제 그 기간별로 해서 일정 비율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2년이 경과가 되면, 이때는 예시된 금액의 100분의 15, 자, 15%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년이 경과가 된 경우, 이때는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40. 그 다음 5년이 경과가 된 경우, 이때는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25. 그 다음 마지막 최종 10년이 경과가 된 경우, 이때는 100분의 20을 각각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경과가 됐을 때, 일시에 한꺼번에 이제 반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는 기간별로 해서 각각 일정 비율로 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은 현금으로 예치했을 때가 이게 이제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좀 이해하시, 1번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뭐 3번, 4번, 그리고 5번 앞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53번 문제. 하자보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순차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되기에 여기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가 된다. 자, 이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가 된 때는 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기간은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만료되기 전에 발생된 하자 그분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 부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로부터 하자 보수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자 보수 완료 통지 등이 있으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럼 이의 제기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확인을 하는 거 방식 5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번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공용분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각각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서 작성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전체 입주자의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입니다.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종료와 관련해서 담보 책임 종료 확인과 관련해서 5분의 1 이상이 서면에 의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종료와 관련해서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율, 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4번 문제, 54번, 55번, 56번은 하자진단과 관련된 하자진단이나 하자감정 이와 안전진단 이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뭐 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관련된 각종 관련된 기간 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4번 하자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번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나인데 건축사협회는 안전진단을 오래 받는 기간 그게 해당이 되는데 하자진단 기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3번 그 문제 틀렸고 그 다음 55번 보시면 안전진단, 하자진단, 하자감정 오래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게 나 있는 기간 중에서 기업, 국토안전관리원, 그 다음 니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기 두 개 기관은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그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시장구속청장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오래 받을 수 있는 안전진단 기간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나 있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신고한 건축사 이렇게 나 있는데 건축사 기술사는 하자 진단은 오래 받을 수가 있지만 안전 진단은 오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사 협회는 안전 진단 오래 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 일반 개인 건축사는 안전 진단을 오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자, 그 다음 57번 문제. 안전진단, 하자진단, 하자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같게 되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관의 공동주택에 내력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올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이사가 의뢰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2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 등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기관에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자 진단 올해는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 등이 협의에 의해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그 2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 등은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하자 진단 기간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감정과 관련된 요청은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가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하자 진단에 따른 안전 진단 기간은 같은 사건의 조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 안전 진단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 진단했던 안전 진단 기간은 하자 감정과 관련해서 또 감정하는 안전진단 기간은 될 수가 없다. 뭐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중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안전진단 기간은 하자 진단 및 감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절차 완료 20일. 2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원칙은 20일 이내 결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관리법 하자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